지금 정치권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이낙연 후보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경선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낙연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이낙연 후보가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무효표, 그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당 지도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경선 불복을 했죠. 어제부터는 자택에 머물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깨끗하게 경선에 승복을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아예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를 준비하느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중간길을 택하느냐? 중간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선 결과에는 승복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대선 후보에서 교체해야 되는 그 상황을 계산하면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이세 가지가 이낙연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그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지만 속은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무효표 처리 부분, 그러니까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생긴 그 무효표, 아예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처리하자는 게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출마했던 사람에게 쏟아졌던 그 표는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유효표다. 그래서 사퇴를 선언한 그 이후부터는 무효가 되겠지만 그 이전 것은 유효한 것이다. 왜 이렇게 주장이 되느냐? 이재명이 과반을 넘으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데 과반을 겨우 턱걸이했다. 50.2%. 이건 이제 중도 사퇴한 정세균과 김두관의 그 무효표를 경선 처음부터 아예 무효로 처리했을 경우에 50.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49.3%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반을 넘지 못하니까.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 사퇴한 그 시점부터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결정한, 지난달 중순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민주당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죠. 아예 처음부터 모두 무효로 처리를 한다. 그 결정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낙연 후보의 반발이 상식적으로 맞긴 하지만, 이낙연 후보도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습니다. 후보들이 중도 사퇴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항의는 했습니다. 이낙연 측에서 여러 번. 그때 결정을 봤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설마, 이렇게 과반 50%를 놓고, 0.12%로 싸우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낙연도 이재명 측도. 그런데 그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이유는 마지막 최종 3차 선거인단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두배 이상 앞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유동규가 뇌물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죠. 당장 구체적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휘권과 결재권을 갖고 있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구속도 기소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느냐, 이세 가지 중에서 구속은 힘들 것이다. 그대로 지금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유동규는 이제 기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5개월 남은 대선 정국을 그대로 밀고 갈수 있느냐? 그건 오히려 역작용이 날 것이다. 기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기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기소가 되든 구속이 되든 또 아예 뭉개고 밀고 나가든 이재명의 지지율이 버틴다면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그대로 버티기 힘들 것이다. 지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버티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낙연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세 갈래 길, 승복하고 지지하느냐, 아니면 불복하고 다른 길을 찾느냐, 아니면 그 중간의 길을 찾느냐.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중간에 절충하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낙연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지지층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당 지도부에 이의신청까지 했고 이낙연 측 의원들이 어제 22명이었죠.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열긴 했지만 이낙연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당이 깨지는 것이고 대선도 끝이 나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복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승복을 하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부분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승복을 하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이재명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무너졌을 경우에 도대체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단 말이냐? 그대로 대선에서 밀려버리고 말 것인데 이렇게 이재명에게 질질 끌려가서 당도 청와대도 모두 끌려가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경선 결과에는 승복을 하겠지만 이재명 지지는 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비리의 추이, 이재명의 지지율, 이재명의 지지율이 유지되는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 절충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두고도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극렬 지지하는 뭐 대장동 비리도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얼마나 무너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계속해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낙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재명의 지지율이 당분간 유지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대장동 비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런대로 잘 마무리되는 듯 했다가 대장동 비리를 질책하는 그 여론의 힘이죠.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경선 결과에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불복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 효과도 없었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원팀이라고 민주당에서 강조를 하죠. 민주당의 원팀 정신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무너져 버렸다. 이낙연의 지지층들이 흔쾌히 이재명의 지지로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번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나왔듯이 그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투표 표심, 그 선거인단의 표심, 그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질책하는 그 표심, 그게 이재명의 지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점에서 원팀이 무너졌다. 민주당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라고 하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